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어요. 제가 일본 힙합을 리액션 비디오를 그렇게 자주 만드는 거 아니지만 항상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제가 좋아하는 일본 래퍼 두 명이 이 뮤직비디오에 다 있습니다. 옐로우박스의 뮤직비디오고 제목은 Get It On The Flow입니다. 피처링에 JP The Wavy가 참여를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에서 바라보는 일본 힙합에서 가장 핫한 랩스타는 옐로우박스와 JP The Wavy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렉스 같은 래퍼도 있겠죠. 저는 이 두 사람의 패션 스타일, 그리고 음악 스타일, 뭐 랩 플로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좋아합니다. 트렌디하면서도 그 자신만의 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옐로우박스 같은 경우도 트랙들을 굉장히 잘 뽑는데 특히 이번 Get It On The Flow 같은 경우는 너무 올드스쿨 같은 바이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뭐 2000년대 중후반의 사운드를 구현하는 약간 2000년대 중후반의 어떤 사우스 음악? 더리 사우스 바이브를 약간 느끼게 하는 특히 클럽의 댄스 플로우를 뜨겁게 달구는 그런 힙합 음악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바이브를 또 갖고 온 것 같아. 그것도 레트로한 바이브죠. 이제는 흥미가 있어요. 저는 이 비디오에 대해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의 패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 비디오에서는 볼 게 많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박스의 Get It On The Flow입니다. 피처링의 JP The Wavy고요.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오랜만에 듣는 사운드야 이거. 에이, 에이, 에이. 훅 스타일도 진짜 그 약간 옛날 더리 사우스 래퍼들 약간 그런 느낌들 있죠. 트랩 음악이 막 세상에 막 알려질 때 약간 그때 느낌이야. Get it on the flow, get it, get it, get it, get it on the flow. 제가 아는 get it on the flow는 DMX의 get it on the flow가 있는데 이거 봤죠? 댄서가 이거 영작의 It's Going Down에 나오는 댄스잖아요. 이거 뮤직비디오를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2000년대 중후반의 Dirty South 힙합의 그 무드가 있어요. 예, 클럽씬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음악 속에서 느껴지는 그 당시 사우스 바이브의 풍미들이 있잖아요. 미스터 클럽 뱅어스. 저는 트렌디한 것도 좋지만 뭔가 이런 랩 플로우에서 느껴지는 그 당시의 어떤 느낌들을 잘 표현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말로 유튜브에서 조리 있게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 두 래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하하. 아까는 나이트클럽 장면이고 이번에는 그 주얼리 스토어죠. 이쁘다. 휴먼 메이드 스카장. 오. 두 사람 모두 랩 스타일이 높은 것도 있고 패션 따라가는 약간 스타일리시함을 다 갖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야, 한 2007년, 2008년, 2010년 그때 기분이야 이거.
이 춤이 계속 나오네. 옛날에 사우스 힙합을 좋아하던 플레이어들이 좋아하는 앤덤 같은 곡이 있었어요. 퍼프데디가 발굴한 이제 더티 사우스 래퍼즈의 영작이라고, 영작의 공전 히트곡 It's Going Down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댄스죠. 그 당시 유행했던 춤들이 계속 나와. 두 명의 래퍼는 트렌디함도 있으면서 레트로 바이브도 동시에 표현할 줄 아는 굉장히 재능 있는 래퍼들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힙합은 그 특유의 매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옛날의 것을 요즘의 방식대로 잘 해석하는 래퍼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옐로우벅스라든가 뭐 JP The Wave라든가. 사실 이런 뮤직비디오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예전에 제가 감탄을 마지 않았던 뮤직비디오인 JP The Wave의 Waybody 리믹스가 있잖아요. 약간 이런 뮤직비디오의 연장선상이에요. 둘 다 오스쿠 바이브를 표방을 하지만 사실은 젊은 래퍼들이 자신만의 바이브로 레트로 바이브를 좀 뭔가 새롭게 표현하는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이 래퍼들은 다 그런 매력들을 갖고 있어. 다 이 두 명도 다 웨이바디에서 핫한 벌스를 맡았던 주역들 아닙니까? 이번에도 Dirty South, Southern, 미국의 Southern 힙합, 옛날 올드스쿨 Southern 힙합의 그런 느낌들을 2022년식으로 이렇게 약간 좀 재해석한. 멋있었어요. 저는 이 비디오가 레트로하면서도 트렌디함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그래서 가장 멋있는 비디오였던 것 같아. 비디오 참 잘 찍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